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나눔과 기쁨의 잔치인 화목제의 고기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일부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지만 나머지 몸통 대부분은 제사를 드린 제사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복부의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어 먹는 잔치의 제사이고 축제의 제사입니다. 결국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기쁨이 배가 되는 원리는 역시 나눔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지금 화목제와 관련해 추가된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 말씀에 따라 전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만이 세워져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화제물은 제사자가 직접 가지고 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죽이고 해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온 기름과 가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의 몫입니다. 본문에서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은 요제로 삼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의 몫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스스로 그 소득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소득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고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사장의 소득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 유지 차원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의 삶의 안정은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의 삶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십일조와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채우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생활합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도를 위해 제자를 보내시면서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특별한 선교를 위해 자비란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바알과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인들이 십일조와 예물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하지도 않게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사역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36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명하신 이것들이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사역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여건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드리는 제사자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나 사역자나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과도한 재물 축적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생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정해진 몫을 수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동일하게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축적이 아니라 자족함입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할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의무와 사명, 믿음으로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나 교회나 각자에게 주신 역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을 오늘도 이웃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